좋은 메시지였고요. 보자, 소연이가 뒤에 20 하기로 했네요. 자,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것들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 이걸 계속 쓰면 되겠죠. 식당 어디 있어요? 그렇죠.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레스토랑트는 레스토랑트 인데요. 오케이. 저는 레스타우란트라고 외웠어요. 레스타우란트. 레스타우란트. 이렇게 외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레스. 얘는 토. 자, AU가 뭐 된다? AU가 O 되는 거예요. 그니까 레스테오, 그 다음에 얘가 란이겠네요. 뭐 란, 그 다음에 트, 레스타우란트, 레스토랑,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각자 긴 단어들 외우는 요령이 있을 텐데요. 저는 레스타우란트라고 외웠어요. 서연이 방법 있겠죠.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그것은 동물원 옆에 있다. It's 그렇지, beside the zoo. beside the zoo. 전번에 시험 쳤을 땐 beside하고 behind를 헷갈렸었어. 이제는 알고 있죠. 식당 어딨나요? Where 그렇죠, where is the restaurant?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It's 그렇죠, beside the bank. beside the bank. 오케이, 계속해서 식당 어딨나요? 엄청 배고픈가 봐.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그것은 학교 옆에 있어요. It's beside the school.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where의 뜻은 뭐고? 그렇죠. 어디인지 위치가 궁금할 때는 where 씁니다. 무엇인지 궁금할 때는 뭘 쓰죠? 그렇죠. what이죠. 누구인지 궁금할 때는 그렇죠. 혹시 왜라고 이유가 궁금할 때뭘 쓰는지 아나요? 오, 그렇죠. 알고 있네요. why. 그러면 어떻게라고 방법이 궁금할 때는 혹시 아나요? 오케이. 이거는 how야. How, 어떻게? 있습니까? 자, 이거 또 나중에 얘기할 거고. 어쨌든 위치가 궁금하니까 where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 시리즈 쭉 나와야죠, 그쵸?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고 하는데. 뜻은. 뜻은. 오케이. 하다 아니고요. 이다 하고. 있다죠. 하다는 여기 있고요. 좋아하다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애는 like나 have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얘는 이다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be 하다시예요. 그냥 하다시가 아니고 be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뜻이 될 수도 있고 이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뜻일 때도 있고 이 뜻일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종류는 뭐가 있다? I랑 함께 쓰는 I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나 they랑 같이 쓰는 you, are, they, are. 얘들은 전부 뜻은 다 똑같은데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르다. 됐습니까? 원래 모습이 이거였어. 그래서 얘들을 비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어디에 이니야, 어디에 있니야. 그렇죠. 이 뜻으로 쓰였는데 뭐 하는 문장이니까? 있는 문장이니까 있다라는 뜻을 묻는 뜻인 뭐 있니라는 뜻으로 쓰여 이 뜻인데 묻기 때문에 이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where is 하면 어디 있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온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왜 is가 왔느냐? 자, the restaurant 암만 길어봤자
이게 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M 탈락이죠. R도 탈락이죠. 그럼 이게 남자입니까? 그럼 he도 아니네. 여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얘 뭐예요, 얘는? 그것이죠, 그것. 식당, 다시 말해,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쵸? The restaurant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s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인 거다, 이거. Where is it인 거야, 이거.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뭐라 그래? It is.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it? 그랬더니 It is로 대답하는 거예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여기에? It's beside you 할 때 It은 뭐 대신 왔다? The restaurant 대신 온 거예요. The restaurant is beside you. Okay, 이 세상에 만약에 It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Where is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할 뻔했어요. 그쵸? 맞잖아. 어떻게 할 뻔했다고? 뭐라고 묻고? Restaurant. 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할 뻔했다?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뭐라고 할 뻔했다? 아니죠. is 없다면이라 했으니까. is 없어서 어떻게 할 뻔했다?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그쵸? 길 가다가 it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그니까, 니 덕분에 살았다 이러면서. 그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이 전부 다 it가 온 거야, it. The restaurant is. 그 다음에, 뭐뭐 옆에는 뭐예요? 뭐뭐 옆에는? beside죠. beside 뒤에 무슨 시죠, 이거는? 제, the zoo의 뜻은 동물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beside 뒤에 어떤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것. 그러면 어떤 것 옆에란 뜻이 됐죠. 그렇죠? 그 어떤 것 옆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는 beside고 뒤에는 뭐예요? 뭐 뒤에? behind. behind. 뭐 뒤에? 뭐 위에는 뭐예요? 이렇게 위에. on.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뭐 밑에는? 그렇죠? under. 됐습니까? 헤이, 뭐뭐 안에, 속엔,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